안녕하십니까. 여우 조연상을 시상하게 된 성진수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 김지영은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여성들은 다른 얼굴을 한 김지영 혹은 김지영의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 가운데 미숙이라는 캐릭터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자신의 남자 형제들을 뒷바라지해야 했고 또 참으로 다행히도 남편이 아침을 꼬박꼬박 챙기는 덕분에 아침을 챙길 수 있는 이 미숙이라는 인물 덕분에 비로소 이 영화는 특정한 시대의 어떤 특별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여성들이 공유해온 보편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 김미경은 이러한 미숙을 자신만의 확고한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어떤 김미숙 배우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어떤 몸짓과 말투, 그리고 미처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삼켜야만 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단단한 눈빛, 이러한 연기를 통해서 이 미숙이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이 80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설득과 설득력과 그 다음에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그리고 82년생 김지영과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서로의 거울상으로서 이 한 작품에서 어떤 깊이와 또 역사의 두께를 만들어가야 하는 인물 미숙 그리고 이 미숙과 배우 김미경의 만남 이 만남 덕분에 우리가 이 시대에 걸맞는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또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러한 독특한 세계를 구축해 오셨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켜온 김미경 배우에게 이 상이 어떤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또 그의 어떤 흔들림 없는 연기가 깃든 더 많은 인물들을 작품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대감과 함께 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제40회 영평상 여우조연상을 우리 배우 김미경님께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평 잘 들었습니다. 네, 김미경 배우에게 깊은 지지와 응원을 담아서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82년생 김지영을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봉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따뜻하고 소중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팀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도 조금은 생겼고요. 연기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연기는 하면 할수록 저는 어렵습니다. 좀 더 정직한 사람의 모습, 제 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영화에서 우리 딸내미로 만났던 정유미 씨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두 배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